아유, 아니 기준이 애기는 가졌어도 그 사람하고 헤어질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겠지. 아무리 그래도 애비하고 살아야 될거 아니냐. 기준이가 싫으면 몰라도. 기준이하고는 갈라진 사람이고 그 사람하고는 결혼할 사람이고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이 그러고 되겠어? 아휴, 가도 마음이 마음이 아닐 것이네. 아이고. 아, 또 찾아가려고? 아이고, 이건 또 뭐야? 아유, 이거 다 이거 배달되죠? 예, 해드릴게요. 예, 그러면 이제 언제쯤 받아볼 수 있어요? 일단 저녁쯤이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아이, 그래요. 그럼 이제 해주세요. 예, 여기 주소 좀 적어주세요. 주소요. 여기 있어요. 예. 부탁해요. 예, 걱정 마세요. 아이고, 이건 뭐야? 어머니. 아이고. 왔어. 다니는 데가 비슷해서 이렇게도 만나네. 그러네. 이제 잘 있었지? 어머니, 여기 신생아 코너에 오신 거예요? 벌써 애기용품 준비하시나 봐요? 아니, 아유, 나 이런 거 보기 좋아졌냐고. 너랑도 몇 번 왔었지? 그쵸. 우리 쇼핑할 것도 있어서 갈게. 희주야, 가자. 어머니, 안녕히 가세요. 그래. 희주야, 잘 가. 잘 가요, 김여사. 그래. 아유, 정말 싫다. 기가 막혀. 아니, 너희들 헤어진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애기 물건 보러 다니니? 아유, 정말 싫다, 싫어. 그러게. 아니, 왜 여기서 부딪혀 부딪히기를? 어? 나 괜찮아, 엄마. 난 오빠랑 밥도 먹고 그러는데 뭘 그래요? 그러는 너도 싫어. 내가 결혼에 실패한 거 내 인생의 오점이라고 생각 안 해요. 그러니까 엄마도 신경 쓰지 마. 아이고 참. 예, 오늘 쇼핑도 먹고 그만두자. 나중에 하자. 가. 기준이 와서 기다리네. 어머, 웬일이야? 왜 벌써 들어왔어? 화가 잔뜩 나서. 왜? 아니, 왜 그래? 제가 가만히 계시라고 했는데 왜 인영이 아버지 찾아가셨어요? 너 어떻게 알았어? 왜 인영이 아버지 찾아가셨냐고요? 아유, 얘, 내가 왜 갔겠니, 왜? 아, 그래도 인영이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시고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갔다. 얘, 너 간 건 너 불구경하니? 응? 금방 결혼한다는데 찬밥도 한 밥이 어딨어? 어떻게든 말려야 될 거 아니야. 언제까지 제 인생을 어머니 손에 쥐고 흔드실 거예요? 지금까지 이만큼 어머니 때문에 망가졌으면 됐잖아요. 뭐라고?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고요? 아니, 너 뭐라 그랬어? 너 말 다 했어? 아니, 네 인생이 망가져? 나 때문에? 예. 언제 어머니가 한번 가만히 계신 적 있으세요? 아니,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했니? 예, 나는 여지껏 너 하나만 바라고 너 하나 믿고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야. 내가 저 인영이 아버지 찾아갔던 것도 너희들 빨리 어떻게든지 합치게 도와달라고 그랬던 것뿐이야.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닌데 왜 모르세요? 저도 인영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. 그렇지만 인영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. 어떻게 우리 욕심만 생각하냐고요. 어머, 아니 그러면 너 인영이를 다른 사람한테 보낼 거야? 오죽했으면 인영이가 없어졌겠어요. 응? 없어져? 아니 걔가 어디로 없어져? 아니 홀몸 다니는 애가 어디로 없어져? 아이고 어떡해. 모르겠어요. 아니 어떡해.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. 걔가 이제 홀몸 다니는 몸을 생각해야지.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요 저 애고 뭐고 다 포기할 겁니다. 제가 포기하면요 어머니가 아무리 그러셔도 다 소용없어요. 아유,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? 몸을 생각해야지. 아니 근데 얘가 어디로 갔어? 어? 어디로 갔다는 거야? 전화기가 꺼져 있어. 소리 세 무려
미안하다. 걱정되니까 잘 있다는 한마디만 남겨주라. 한마디만. 않아도 좋으니까 인영 씨가 전화해 줄 순 없어요. 기다리고 있을게요. 미안하다. 걱정되니까 잘 있다는 한마디만 남겨주라. 잘 있는 거죠? 아직도 인영 씨가 전화할지도 모른다는 희망 가지고 있어요. 아빠. 응. 우리 밥 먹고 아줌마 집에 놀러 가요. 아줌마 지금 집에 안 계셔. 어디 가셨어? 다음에 가자. 언제 오는데요? 아빠도 잘 몰라. 아마 곧 오실 거야. 그러니까 오늘은 아빠랑 공원에 가서 야구하는 거야. 좋아요. 그 대신 밥 많이 먹어야 돼? 걱정 마세요. 우리 임찬이 많이 먹을 거예요. 많이 먹을 거예요. 어제도 안 되더니 오늘도 왜 안 받아? 어, 사무실로 해봐요. 여보세요? 예, 유인영이 좀 바꿔주세요. 팀장님 안 나오셨는데요? 예, 출근을 안 하셨어요. 아이고, 그럼 저 사장님 좀 바꿔주세요. 아니, 인영이 출근 안 했대요? 아이고, 힘찬이 아빠, 나 인영이 고모예요. 얘 회사 안 나왔어요? 핸드폰도 안 받던데. 예, 며칠 쉬고 싶다고 여행 갔습니다. 아니요,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 마음이 좀 심란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. 아니, 근데 왜 집에는 아무 말도 없이 갔을까? 어, 알았어요. 혹시 연락 오면은 집으로 전화 좀 해달라고 전해줘요. 예, 알았어요.